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체 방전의 한 형태로 불꽃이 일어나기 전에 국부적인 절연이 파괴되어 방전하는 미약한 방전 현상을 무엇이라 하느냐. 이거 코로나 방전이라 그래. 이게 답입니다. 자, 스티머 방전을 하게 되면 바로 뭡니까? 이렇게 그 나무 가지 모양으로 찌찌찌 이렇게 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방전은 그 미세하게 그냥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그러는 방전을 갖다 얘기하는 거. 불꽃 방전 하게 되면은, 이게 번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번개 같은 거 치는 거. 이런 방전을 불꽃 방전이라고 그러고, 아크 방전은 우리 용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전기 용접할 때. 쫙, 이거 거기서 뭡니까? 뭐가 나와요? 그죠? 이게 자외선이 나와요, 자외선. 예, 자외선이 나오는데, 아크 방전 할 때. 이거 뭡니까? 나 눈 좋아! 하면서 뭐, 쫙 보는 사람이 큰일 납니다. 다음날 한번 아침에 일어나보세요. 눈이 안 떠집니다. 늘어붙어. 예. 바로 보니까, 이렇게, 그, 염증 생겨요. 예. 자, 그래서, 자외선 때문에, 바로 보니까, 그걸 갖다 또 뭐라 그러는데, 그쵸? 그 병명을. 자, 절대 뭡니까? 맨눈으로 용접하는 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자,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NH4, NO3, 질산암모늄입니다. 질산암모늄. 질산암모늄. 예, 질산암모늄. 맨염을, 일염을, 그죠? 그 다음에 질산염류죠? 질산염류. 예, 염류. 자, 지정신은 얼마나 되죠? 아, 169신에 쌈박 3개, 300kg, 그죠? 쌈박 3개, 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조회성이 있어요. 예, 이거 일염을. 백색 뭡니까? 가루예요. 그런데 조회성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포장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자, 단독으로 급격한 가열로 분해해요. 다량의 가스에 발생하죠. 그렇죠? 자, 이것이 뭡니까? NH4, NO3가 바로 뭡니까? 가열하게 되는 말씀이죠. 단독으로도. 자, 질소가스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여기 질소가스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나오고, 수소가스 있죠. 수소가스란다. 수소하고 산소하고 뭐가 나와요? H2가 나오잖아요. 자, 이거 일염을 해요. 분해하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 산소가스 나오죠. 예. 예. 이렇게 반응물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량의 가스를 갖다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무채 결정으로 알코올에 녹는다. 예. 예. 물에도 잘 녹지만은, 자, 알코올에도, 녹여요. 예, 맞아요. 근데, 4번이 틀린 거네, 그러면. 자, 물에 녹을 때 발열? 아니에요. 이거 흡열 반응합니다, 흡열 반응. 예, 흡열 반응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뭡니까, 우리가? 이것도, 자, NH4, NO3, 이거 뭡니까? 질산 암모늄을 갖다가, 자, 요것하고 뭡니까? 바로 뭡니까? 경유죠, 경유. 경유. 경유가 뭐예요? 디젤류, 휘발유, 등유, 경유잖아요, 경유. 요거 섞어 놓은 것을 갖다 우리 암포화약이라 그래, 암포화약. 암포화약이라 그래, 화약. 옛날에 우리서 어렸을 때는 이게 남포라 그랬어요, 암포. 암포인데, 이게 암포잖아요. 근데 이건 남포. 예, 이렇게. 채석장에서 바로 뭡니까? 또 폭발 때. 예? 할 때 이거 많이 사용했어요. 남포 터진다! 막 그래가지고 뭡니까? 했어요. 자. 해가지고, 이렇게 흡열 반응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네. 33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염수산 칼륨을 가열하면 발생하는 가스는, 이런 거는 뭡니까? 0.1초. 그쵸? 자, 염수산 칼륨 있잖아요. KCLO3. 염수산 칼륨을 갖다가 가열해요. 그럼 요거 나오죠. KCL. 근데 플러스 O2 나오잖아요, 이거. 자, 인류 위험으로는, 가열하면은, 뭐 나와요? 반드시, 예? 예, 산소 안 나오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예, 아직 가르쳐 드릴게요. 반드시 산소께서 나와요. 예. 자, 가열한 발생하는 가스는 0.1초 염소 산소에 나왔다. 산화 염소 칼륨. 아닙니다. 예. 자, 만약에 산하고 뭡니까? 염소산 칼륨이 만나면은, 이렇게 가열했죠? 이것이 산하고 만난다. 예, 산. 그럼 뭐가 나와요? 이산화염소, CLO2.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예, 이산화염소. 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화성 고체, 맨염을, 일염을. 예. 황화정님, 김인숙.
예? 예, 아, 황화정인 융화철금 이 융화철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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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뭐예요? 인하성고체. 자, 요 인하성고체는 일기압에서 인하체 몇 도씨 40도씨 미만 예, 섭씨 40도씨 미만인 것을 갖다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인하성고체라 한다. 제 이름을 인하성고체. 지정신에 몇 킬로그램? 10킬로그램. 예, 인하성고체. 근데 인하성고체는 참 뭡니까? 이게 위험물, 위험물에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리오물에 인하성고체를 해가지고. 근데 인하성고체와 같이 동고, 동락을 하던 놈들은 전부 다 소방기본법으로 다 이사 갔어요. 아, 이렇게. 자, 이렇게 위험, 소방법이, 전에는 소방법이, 아, 이렇게 소방시설 설치 기준하고 위험물에 대해서 두 가지 파트가 있었어요. 소방법이. 근데 어느 날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소방기본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러면서 뭐 교통 정리하면서 다 넘어왔는데 이 인하성고체는 바로 위험물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가열하면은 바로 제 4류 위험물과 같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아, 이렇게 위험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바로 아, 이렇게 2류 위험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났습니다. 원래는 뭡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위험물이 두 가지였어요. 준위험물, 위험물 준위험물이 있었어요. 뭐 인하성고체 같은 경우는 4류 준위험물이 있었어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4류 위험물로 온 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4류 위험물 인하성 액체잖아요. 고체잖아요. 그래서 4류 위험물에 못 두고 제 2류 위험물로 이렇게 갔다가 놨습니다. 그래서 인하성 고체는 인하체 몇 도씨 40도씨 미만인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답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세틸렌 C2H2 네, 아세틸렌 가스 1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얼마네요?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연소한다. 자, 뭐, 화학식에, 뭐, 화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거의 다 많이 잘 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나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는 기분으로 화학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탄소와 수소는 다 가연성 원소예요. 그쵸? 자, 그래서 산화한다, 불난다는 것은 바로 탄소하고 산소하고 화합하면 CO2가 나와요. 완전 연소됐어요. 플러스. 수소하고 산소는 뭡니까? 어떤 물질이 나오냐? H2O. 이건 반응물질, 생성물질이라고 그래요. 이 화살표의 의미는 니꼬래요, 니꼬. 같아야 돼요. 이쪽의 질량이 합하고 이쪽의 질량이 같으려면 뭡니까? 원소의 개수가, 원자의 개수가 같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앞에 쓰는 숫자를 개수라는데, 개수를 갖다 맞춰주면 되겠어요. 탄소 두 개 있어요. 그쵸? 여기 한 개 쓰니까 2자 쓰면 돼요. 여기다 2자 쓰면 안 돼요. 이런 물질은 없어요. 자, 두 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지금 두 개 있는데 여기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네. 오, 맞네요. 자, 산소 두 개 있는데 여기 몇 개 있어요? 2는 4. 두 개짜리가 두 배 돼서 네 개죠. 여기 한 개 있네? 합이 다섯 개네. 다섯 개 쓰면 뭡니까? 안 돼요. 왜? 이 두 개짜리가 두 개인데, 그럼 열 개란 얘기죠. 이게 산소가. 그러니까 2분의 5개, 2.5배, 몰이.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 말씀이죠. 이렇게 소수나 분수를, 이게 계산하는 과정 같은 데서는 이렇게 소수나 분수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완결된 화학 반응식, 이런 거는 뭡니까? 소수나 분수 쓰지 말고 정수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 하게 되면 다 2를 곱해주면, 2배 C2H2가, 자, 5배, 산소와 만나서 뭐가 돼요? 2배 CO2하고 바로 1배 H2O가 됩니다. 이게 완성한 완결된 화학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이런 산소량이 몇 몰이네요. 자, 이거 1몰이에요. 그래서 1몰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산소량이 2.5몰이 필요해요. 그렇죠? 5몰 2분의 5니까. 그래서 찾아라. 여기 있네 답. 예, 이렇게 2.5몰입니다. 그렇게 필요하다. 알겠죠? 예. 쉬워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반응물질하고 생성물질은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 있죠? 자, 반응물질하고 생성물질은 암기상이에요. 이런 물질하고 이런 물질을 하면 이런 물질 나온다. 근데 좀 규칙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아주 규칙성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화학 반응식 할 때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건 규칙성이 있습니다. 요건 어떻습니다. 하고. 자, 그래서 35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보겠어요. 이산화탄소의 가스 밀도, 예, 증기 밀도, 가스 밀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증기 밀도라 그래요, 증기 밀도. 예, 증기 밀도는 27도씨, 2기압에서 약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것이 뭡니까? 27도씨 1기압이죠. 근데 이것은 뭡니까? 온도가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런 게 있죠. 이렇게, 표준 STP 상태, STP. 표준 상태라 그러죠, 표준 상태.
표준 상태. 자, 0도씨, 0도씨. 1ATM, 1기압, 1기압 상태. 이거 갖다가 표준 상태라 그래가지고,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 온도하고 압력, 템퍼러처 프레셔. 어, 뭡니까? 예, 네, 이렇게 갖다가 뭡니까? 0도씨 1기압을 바로 표준 상태랍니다. 자, 이럴 때 뭡니까? 구하는 바로 밀도하고, 밀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온도가 이렇게 변화무쌍할 때 구하는 밀도하고는 좀 틀려요. 자, 그래서 이것이 SDP 상태에서는 분자량을 갖다가, 분자량. 불안 분자량이죠. 뭐, 그쵸, 그랑. 1g 분자량을 갖다가, 뭐로 나눠져요? 바로 22.4 리터로 나눠집니다. 이게 1몰당 모든 기체에 차지하는 최저가 뭡니까? 모든 기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체. 그러니까 0도씨 1기압에서는 산소도 좋아, 질소도 좋아, 방구뽕도 좋아, 메탄가스, 에탄가스도 좋고, 프로판가스도 좋아. 예, 모든 기체들, 모든 기체들이 0도씨 1기압에서 차지하는 최적은 22.4리터다. 이렇게 누가?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여태까지 그 학설이 가설을 쳤는데 이게 맞아 떨어졌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때 뭡니까? 요 입자 하나하나의 개수는 몇 개나? 예, 아보가드로 넘버라 그 6.023 곱하기 10에 23승계다. 어, 예, 예. 이것 때 최적은 22.4리터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분자량 갖다 22.4리터 SDP 상태에서 한 것이 뭡니까? 구람퍼 리터 해가지고 바로 밀도가 나와요. 증기 비중하고 증기 밀도는 틀려요. 증기 비중은 이 구람 분자량이 아니라 분자량. 이거 구람 분자량은 뭡니까? 단위가 있어요. 예? 구람, 구람퍼 몰. 이거 뭡니까? 리터파 몰이죠. 그렇죠? 그래서 몰몰 지으니까 구람 남죠, 리터 남죠, 구람 리터, 리터 남죠. 이렇게 단위가 만들어지는데, 자, 증기 비중은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구람도 없어요. 그냥 분자량 갖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준 것이 바로 뭡니까? 분자량. 그냥 분자량이에요. 그냥 분자량하고 구람 분자량은 틀려요. 분자량 단위가 없어요. 그런 분자량은 단위가 있어요. 구람 퍼 몰. 그래서 이것이 갖다 우리 증기 비중이라 그래요. 증기 비중. 그래서 증기 비중 29로 나눠주면 증기 밀도는 22.4리터로 나눠주는데 그 단위가 있다. 예. 1구람 분자량. 자, 이렇게 가지고 바로 표준 상태에서는 이게 쉬워요. 분자량을 갖다가 22.4리터로 나눠주면 되는데, 어, 이거 뭡니까? 0도씨 1기압이 아니라 27도씨 2기압이네.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바로 뭡니까? 공식을 써야 돼요. 어떤 공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응용해서 로는 RT분의 PM이라는, PM이라는 공식을 갖다 써가지고 여기다 뭡니까? 숫자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기 두들기면 됩니다. 어, 근데 뭡니까? 예? 그러면 단위가 구람파리 뜨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 하하.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날 때는 또 뭡니까? 극약 처방이 있어요. 어떤 극약 처방? 자, 로는 RT분의 PM을 생각할 때는 PB는 M분의 WRT라는 거. 이건 여러분들 뭡니까? 꼭이 암기하셔야 돼요. 꼭이. 별 두 개. 별 중에서 가장 센 별이 별 두 개예요. 예. 역대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별 두 개로 된 대통령들이 한 두 명 있어요, 그쵸? 세 명 되나? 자, 이렇게 별 두 개. 예, 별 두 개. 아, 별 두 개. 근데 결국은 이 별 두 개가 별 네 개로 해가지고, 뭐, 이게 나중에 이제 발전했지만, 가장 센 별이에요, 이게 별 두 개가. 소장이에요, 소장. 예.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 PB는 M분의 WRT 계속 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어, 뭐, 이렇게, 그, 지금, 어, 이걸 갖다가, 이것도, 어, 이걸 갖다가 좀 모르시면서 기능장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능사, 그 다음에 산업기사, 이렇게 시험 준비하면서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주 기가 따갑게 공부했어요. 그쵸? 네, PB는 M분의 WRT다. 자다가 일어나도 잠꼬대 하면서도 M분의 WRT. PB는. 원래는 뭡니까? PB는 NRT거든요. NRT예요. 네. 이게 기본적인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이에요. 근데 여기 N이라는 게 몰수인데, 바로 M분의 W라는 몰수인데, 야, 뭡니까? 거기다 RT 하면은 뭡니까? 네. 자, 요것을 갖다가 PB는 M분의 WRT. 이게 요것이 뭡니까? 요거 안에 곱하기 요건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M분의 WRT로. M분의 W 곱하기 R 곱하기 T.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뭡니까? NRT를 갖다가, 이거 기본이고, 예, 이걸 외우라 그래요. PB는 M분의 WRT.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의 식이 안 나온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이거 가지고 뭡니까? 시간 다 보내면 큰일 납니다. 절대 뭐예요? 계산 문제 언제 하라고?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알겠죠? 맨 나중에. 못 풀면 놔두고,
시간이 나오면은 그때 풀고 나서 풀어도 돼요. 아주 간단하게 해가지고 한 문제 맞히는 거나 계산 문제 계산해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한 문제 맞히는 거나 한 문제는 똑같은 한 문제예요. 36개 이상만 맞히면 되는데 아 이런 거 뭡니까? 풀으라고 시간 다 버리고 뭡니까? 진짜 쉬운 것도 못 풀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절대 뭡니까? 이런 거는 바로 맨 나중에 한다. 할 줄 알아도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뭡니까 집어넣고 두들기는 데까지도 2분 3분 걸리겠다 그렇죠. 금방 시간 가요. 자 찾아가도 두들겨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래갖고 뭡니까 컴퓨터에 뭐 계산기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뭡니까 해가지고 거기다 크릭 해가면서 뭡니까 자판에서 글자 집어넣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합니다. 할 줄 알아도. 자 그러면은 P는 M분의 WRT에서 자 공식을 보겠어요. 자 V가 뭡니까 V가 넘어가요. P는 하면 어떻게 돼요? M분의 VWRT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네. 자, 그럼 뭡니까? 예. 네. 나누기, 아, 죄송합니다. 자, 이게 V가 곱하기잖아요. 넘어가면 뭡니까? 뒤집어져요. 그죠? 곱하기 나누기로 가. V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 잘못 썼어요. 조금 전에. 예. 네. 그럼 요게 뭐예요? 요게. 자, 이렇게. M분의 WRT. 자, 요거 하트 모양 같죠? 하트 모양 같기 때문에. 자, 요것을 갖다가 우리 뭡니까? 밀도라 그래야죠. 그쵸? 보통 밀도는 질량을 최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요것을 갖다가 하면 어떻게? P는? 예, 요것이 밀도예요. 밀도. 자, 그러니까 밀도, 로가 되는 거예요. 위에다 써도 돼요. 그쵸? 요것이 로니까 RT 이렇게 되는 거죠. M분의. 자, 그러면은, 로는 하면 어떻게? 로는. 이해하면 좀 시간이 걸리네, 그쵸?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뭐, 지금. 어떻게 해요? 자, 로는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이사시키면 되죠. 로 남겨놓고 다 이사시키면 저기 P 있죠? 자, 이거 RT가 곱하기, 분, 자였으니까 분모로 가요, RT가. 거기다 M은 어떻게 가요? 로 남겨놓고. 이거 분모니까 분자로 가요. 예? 로는 RT분의 PM. 로는 RT분의 P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는 RT분의 PM이 생각이 안 난다. 예? 그러면 어떻게? PB는 M분의 WRT라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이항을 갖다가 여러 번 하면서, 요 공식을 만들어야 돼요. 요 공식 안 만들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없어요, 진짜. 어떻게 풀어요? 예. 자,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자, 여기다 갖다가 이제 집어넣어 봅시다. 자, 밀도는 P가 압력이 얼마나 된다를 2기압이래요. 곱하기. 자, 이산화탄소. 자, M이 뭐예요? 분자량이 44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뭡니까? 하나 뭡니까? 좀 여러분들 꼭 암기할 거. 자, TNT가 227이라고 그랬죠. TNP가 바로 뭡니까? 229라고 그랬어요. 자, CO2가 바로 뭐예요? 44예요. 예, 네, 아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CH3CHO. 바로 이게 뭐예요? 특수화물에 아세트알데히드라고 있어요. 이것도 44예요. 예. 요건 이 많은 거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탄소, 프로판 가스 있어요. 프로판 가스. 예. 프로판 가스가 44예요. 그래서 CO2,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세 가지가 같이 44라 해가지고 암기하고 계세요. 써먹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자, 그래서 뭡니까? 지금 요거. 이산화탄소의 가스니까 뭡니까? M. 이거 분자량이거든요. 44 집어넣고. R은 뭡니까? 기체 상수예요. 암기상. 0.08이. 자, 0.08이. ATM. 곱하기 리터파 몰 K 이런, 단위가 있는데,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이거 뭡니까? 이게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렇지만,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단위 무시하고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T는 뭐예요? 요거 온도인데, 템퍼러처인데, 절대 온도예요. 섭씨 온도다 273으로 봐야죠. 273. 그러니까 뭡니까? 27도씨니까, 27 플러스 273. 자, 그러면 뭐니? 여기서 9암퍼 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쉽잖아요. 27도씨 2기압, 27도씨 2기압, 분자량 0.08이 기체 상수 해가지고 계산기를 갖다가 바로 뭡니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계산기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바로 뭡니까? 거기 컴퓨터에 뭡니까? 계산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이 3.577이 나와요. 예. 만약에 실기시험이다. 하기는 뭡니까? 자, 셋째 자리까지 쓰고 답은 어떻게 돼요? 바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씁니다. 3.58이 돼야 돼요. 그렇죠? 9암퍼 리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뭡니까? 여기서는 P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뭡니까? 가장 근접한 수, 유사한 것 골라내면 돼. 3.577, 3.577, 3.57 있네. 7이 없네, 여기에. 자,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3.58이 아니라, 그렇죠? 반올리면서 3.577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PB는 M분의 WRT만 알면은 바로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상기체 상태 반경률 가지고 지금 여기서 뭡니까? 밀도를 찾아냈는데, 자, PB는 M분의 WRT, RT. 이걸 가지고 여기서 뭡니까? 조금 전에. 밀도도 찾아냈어요. 밀도도 만들었어요. 근데 압력을 구하라. 체적을 구하라. 질량을 구하라. 그다음에 분자량을 구하라. 여러 가지가 뭡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뭡니까? 공식은 P를 구하라. 압력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V를 옮겨주면 뭡니까? 곱하기 나누게 해야 돼요. V. M분의 WRT 해가지고 문제에 주어진 것을 갖다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V를 구하라 그러면 뭡니까? PM분의 WRT. W를 구하라 그러면 PB 있죠? PB. PB 있어요. 여기. W 구하라. 다 뒤집어줘. 그러면 돼. RT. 그 다음에 M이 위로 올라가죠. 그쵸? 뭘 먹고 해? 이게 중요한 게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밀도도 공식을 유도했지만, 물어보는 대로, 여기서 물어보는 대로 압력, 체적, 질량, 그 다음에 분자량까지 구할 수가 있다. 알겠죠? 예, 해가지고, 이게 PB는 M분의 WRT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상기체 상대반경식. 예, 기본으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암기했죠? PB는 M분의 WRT.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PB는 M분의 WRT하고 또 쓰러져 자고 할 정도로 암기하세요. 암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예? 아이고, 암기가 잘 되신 분들은 그냥 끝났죠, 뭐, 그렇죠? 자, 해가지고 4번이 답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보겠어요. 자, 디에틸 알루미늄,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자, 디에틸 알루미늄, C2H5가 몇 개 있어요?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자,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DEAC. 자, 이건 뭐냐면, 알킬 알루미늄, 삼류염물. 삼류염물. 알킬 알루미늄이야, 알킬 알루미늄. 알킬 알루미늄. 자, 알킬 알루미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도 그렇죠. 그쵸? 예, 이거는 뭡니까? 공기 중에서 불나고, 물하고 접촉해서 불나고. 아주 위험한 것이 알킬 알루미늄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알킬 알루미늄 보통 뭡니까? 액체 상태. 근데 지금 이것도 뭡니까? 액체 상태 이거. 예, 액체 상태. 근데 고체 상태 한 가지 있어요. EADC. EADC. 이거 EADC. 이건 DEAC인데 이건 EADC예요. EADC? DEAC. EADC. 이거 EADC, EADC가 뭐냐면 에틸 C2H5. 알루미늄, 디클로라이드, 디클로라이드, 염소가 두 개 있다, 디클로라이드. 요 EADC인데, 요것은 고체야. 예? 예, 요거. EADC는 고체인데, 그 외에 뭡니까? 아, 트리, 에틸, 알루미늄. 그 다음에 트리, 메틸, 알루미늄. 예, 에틸, 알루미늄. 이렇게 약칭으로 쓸 수가 있어요. 트리, 메틸, 알루미늄. 트리, 에틸, 알루미늄. 약칭으로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EADC, DEAC.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다 액체인데, EADC는 고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예, 하면은, 여기 DEAC인데, 자, 공기압 축적하면 자연발효 위험성이 있어요. 불나요. 그쵸? 예, 불납니다. 그 다음에 광택에는 금속이다? 아이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액체. 예. 비금속이에요, 이거. 비금속. 그쵸? 예, 비금속. 액체. 뭐, 금속이 여기 하나 들어가긴 있어요. 알루미늄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게 금속은 아닙니다. 틀린 거, 2번 탑. 장기 보관 시 자연분해 위험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 물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공기 중에서 불나고, 물하고 접촉해서도 뭡니까? 가스를 갖다 간섭 가스 발전하면서 불나요. 자, 그래서 엄청 위험한 거죠. 자, 광택에 있는 금속에다는 답이 아니다. 자, 37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다음 중 지정실의 가장 작은 것은 쫙 보니까 뭡니까? 다 아는 거네. 어떻게 알아요? 히드록시나민. 예. 뭐예요? 똥질의 유가산화 니트화 아조 디아조 시들어진 아! 까지. 질산하면서 육류염을. 아가 뭐예요? 히드록시나민. 아, 지정실은 뭐냐? 100kg. 야중에 생긴 거야, 이거. 다른 것들이 200kg인데.
자, 그 다음에, 아주, 디아, 아조벤젠, 디아조벤젠. 뭡니까, 이거? 바로 뭡니까? 이거 뭐, 아조 화합물. 바로 200kg이에요. 그 다음에, 벤젤포 옥사이드는 어떤 거예요? 똥질의 유기화산화, 유기화산화물이거든. 이거는 아주 대표되는 것이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였죠. 10kg. 그죠? 질산에스테르하고. 예. 그 다음에, 황산히드라진. 시드러진, 아! 히드러진 유도체. 히드라진 유도체. 히드라진 유도체, 황산히드라진. 이것도 뭡니까? 200kg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지정체에 가장 작은 것은 어떤 것이냐? 벤질, 퍼옥사이드, 질산, 유기화산화물. 자, 그래서 오류물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똥질에 질산 에스테르 있어요. 질산 에스테르류. 똥질에 똥질에 질산 에스테르. 유과산화, 유기화산화물. 유과산화, 유기화산화물. 니트와 니트로화물. 근데 니트로산화물 하나 더.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히드라진 아 끝내. 아, 그 아가 뭐예요? 아민.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 이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 더. 히드록실. 아민. 염류. 히드록실 아민이 어떤 거예요? 히드록실이 뭐예요? 수산기는 OH. 이걸 갖다 히드록실이라 그래. 히드록실. 예? 히드록실이 뭐예요? 히드로겐, 하이드로겐. 수소. 옥시겐. 산소. 산소. 그래서 합성어예요. 히드록실 아민. 히드록실. 아민은 뭡니까? NH2. 아민호기. 그래서 뭡니까? 아민호기의 OH. 이게 바로 뭡니까? 히드록실 아민이에요, 이거.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요거. 예? 자, 그래서 요거 10kg, 요 10kg. 나머지 5개가 뭡니까? 200kg인데. 야중에 이게 생겼어요. 야중에. 근데 요 두 개가 뭡니까? 100kg. 근데 큰 의미는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뭡니까? 위험등급 1등급이죠? 예? 요거 뭡니까? 요건 위험등급 2등급이죠? 이건 나중에 생겼지만 이것도 위험등급 2등급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지정실황은 틀리지만은 같은 위험등급 2등급이에요. 그래서 저장실의 바닥 면적은 몇 제곱미터? 2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자, 그다음에 뭡니까? 지정실황. 바로 뭡니까? 10kg인 바로 질산에스테르하고 유기화산화물은 바로 위험등급 1등급이니까 바로 바닥 면적을 한다. 바로 몇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그래서 여기 크게 뭡니까? 1등급이, 2등급하고 이것도 같은 2등급이에요. 지정실황 틀려도. 그래서 뭡니까? 그냥 밑에다 그냥 써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10kg 사이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근데 법에 보면 뭡니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밑에 있어요. 예, 같은 지정실황 100kg이라도 위험등 2등급 같기 때문에 밑에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히드라진, 황산 히드라진, 히드라진 유도체. 히드로진 유도체 해가지고 황산. 바로 뭡니까? 다 200kg. 자, 히드록시아민. 그 다음에 히드록시아민 중요한 게 벤조일폭세. 예, 유기화산화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벤조일퍼 옥사이드. 옥사이드. 그걸 또 뭐라 그러죠? 과산화 벤조일 합니다. 그쵸? 예. 자, 해가지고, 38번의 답은, 10kg.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보겠어요. 제 1위험으로, 금속이 덩어리 상태 1보다 가루 상태일 때 연소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 예, 덩어리 상태에서 이렇게 노란 덩어리. 근데 가루가 분말이에요, 분말. 그냥 분말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되게 커요, 그렇죠? 예, 이건 뭡니까? 가루 상태는 뭡니까? 이송할 때도 배관 같은 거 통과할 때 마찰에서 정전기도 발생할 수 있지만 덩어리 상태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유황이. 예. 자, 금속. 금속이 덩어리. 아, 금속이구나. 야, 유황이 아니라 금속분. 금속. 죄송합니다. 금속분. 금속. 그래서 뭡니까? 금속, 마그네슘이나 마철금, 철분이나, 그 다음에, 그 밖에 금속분들은, 고온 가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공기와 접촉 면적이 크죠, 그쵸? 자, 유동성, 잘 유동해요. 그죠? 파이프로도 통과할 수 있어요. 맞아요. 비열이 증가한다? 아이고. 덩어리 상태나 가루 상태나 비열은 같아요. 이건 증가 안 해요. 틀린 거예요.
다른 건 맞네. 자, 정전기 발생 위험성이 크죠. 그렇죠? 정전기, 마찰 전기가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리움을 중에서. 자, 근데 표면적이 증가하죠. 그렇죠? 표면적이 증가한다는 건 공기하고 접촉 면적이 크기 때문에 바로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야.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비열의 증가는 해당 없어요. 가루 상태나 덩어리 상태나 비열은 같아요. 자, 그래서 2번이 답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보겠어요. 다음 중에 사리염을 정 위험 등급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위험 등급 사리염을. 자, 사리염을 하면 특수나물 1적이요, 알코올요, 제2, 제3, 제4, 똥질의 동식물료. 그래서 특수나물이 1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1적이라고 알코올류가 2등급. 나머지 몽땅 3등급. 이렇게 되죠. 그쵸? 예. 네. 자, 등급이 나머지 셋과 다른 거. 자, 보겠습니다. 휘발유 1적이래 2등급. 에탄올도 2등급. 톨루엔 1석일이니까 2등급. 아세트알데히드 1등급. 그죠? 특수나물이잖아요. 그죠? 예, 이거 쉽다. 그죠? 이런 거는. 그죠? 예. 우리 다 구분을 다 했습니다. 우리 노래 배울 때 지정수량 암기하면서 그 지정수량에 따라서 위험등급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걸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와, 지금 뭡니까? 이렇게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풀이 관해서는. 그 뭡니까? 노래 안 가르쳐 드리고, 지정실에 암기한 것도 안 가르쳐 드리고, 어떻게, 예, 그거는 뭡니까? 따로 이렇게 배울 수 있게끔 제가 조치를 해 드릴게요. 지금 뭡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 보고 싶으면 유튜브 들어가서 2보상 딱 치고, 2보상 하면 뭡니까? 거기 나와요. 노래. 예, 노래로 배우는 것 좀. 그럼 그거 보시면 뭡니까? 노래 가사 거의 다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본 사이트에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거 아세트알데히드는 1등급.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41번 보겠습니다.